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. 죄송합니다 아버지. 지호도 이 사실을 알고? 네.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됐어요. 아버지, 괜찮으세요?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. 너희 집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? 엄마랑 사촌형 부부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대요. 최근에 저와 지우가 알게 됐고요. 태조는? 태조도 이 사실을 알아? 네. 태조는 뭐라 그래? 믿을 수가 없다고요. 아, 이건 나도 참 혼란스럽다. 너한테 화가 나기도 하는데 너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라고 하고 너희 집에선 또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태주와 결혼을 시켰을까 싶기도 하고. 아니 그리고 지우는 이걸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? 죄송합니다 아버지. 상준아, 너 아직 태주 사랑하지? 결국은 태주가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혼을 너 스스로 떠밀려서 하진 마라. 상준이 너나 태주 두 사람 서로 아직도 사랑하고 있잖아. 태주 기억 속에 저랑 행복했었던 시간이 지워졌는데. 내 딸 태주라면 적어도 기억이 다 돌아오고 난 후에 판단하고 싶어 할 거야. 기억이 돌아와도 저한테 아들이 있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. 태주가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니니까요. 선택은 태주한테 맡기도록 하자. 내가 조만간 사돈을 찾아뵈야겠다. 난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.